오늘도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. 현재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. 이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쯤이 돼서야 차츰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미세먼지 수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마스크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덥겠습니다. 창원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, 진주는 28도로 낮 동안에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.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고요. 경남은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짙게 낀 안개는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아침에도 춥진 않겠는데요. 함안이 18도, 밀양은 17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밀양이 29도, 김해는 28도로 오늘도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. 서부 지역 역시 낮 동안에는 덥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이 사천이 29도, 합천도 29도가 예상됩니다. 또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. 여전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.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1.5m를 일겠고 전해상에 안개가 자욱하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.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덩달아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후 비 소식 없이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